자, 우리 트리니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그 선생님이 집중훈련이 끝나면 확실히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아,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내게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면역력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하면 상관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또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닙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친구들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가사 다 알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선생님이 가사 불러줄 테니까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 눈을 감고
않고 생각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앉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다 일어나세요. 자, 자, 준비됐습니까? 강서준 일어나세요. 하영광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 깜짝 놀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친구들도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강윤경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네, 강윤경 전도사님 오셨어요. 저보다 언니예요. 저보다 항상 어리셨는데 오늘은 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써믿기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 우리 요즘 많이 듣고 있죠. 헤븐리 파워. 우리 그 힘 가지고 오늘 끝까지 예배에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 하러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또 편지를 들고 이 자리에 서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큰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써밋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주님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줄 수 없는 지혜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사 나에게 역사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 마지막 2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가 한 걸음 한 뼘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친구들 성경책 맨 앞쪽을 펼쳐볼까요? 자, 오늘 그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조금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다 찾으셨나요? 손 들어볼까요? 준범이 찾았습니까? 아, 네, 우리 친구들 예, 집에서 준비 잘하고 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송 드릴 겁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친구들. 자, 다들 찾았나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큰 소리로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찬송가 570장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볼 빛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이 예배를 위해서 김희정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며 성공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윤부 강단에 세우신 우리 강윤경 경도사님이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갈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실 전도사님 영육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 주셔서 70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앞서 세우신 장로님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올 한해 그 땅 24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37 선교에 올인하게 하셔서 정말 삶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3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모든 랩런터들이 매일매일 세미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237과 오총족을 살리는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승리함으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년부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할 거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영이는 아직도 신났네요, 찬양하느라고. 집에 있는 아영이 성경책 찾아보세요. 로마서 신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찾은 친구 손들어 볼까요? 네,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손들어 볼까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손 내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목숨을 주께 드림으로 새 영광 돌리세.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생명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신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네,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강윤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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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년부에 처음 왔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 오자마자 막 웃음이 나요. 네, 진짜 영적으로 진짜 삶 서밋의 주인공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시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면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저는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농인부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농인부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어를 손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아직 수어를 잘 못해서 또 수어를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동역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중훈련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어에 관심 있고 또 수어를 하고 싶은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아져서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수어 통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237 5천 종족 농인과 또 농인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세계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몸은 아프지만 아직까지 네, 회복 중에 있으신 우리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하니까 저 떨려요 갑자기. 네, 안 떨리게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 네,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복음 서밋입니다.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영적 삶 서밋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영적 서밋이 될 귀한 렘넌트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은 벌써 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오늘 이후로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예, 복음 서밋이라는 이 뜻이 있어요. 복음과 서밋, 복음을 가진 서밋. 복음 서밋은 뜻이 있어요. 복음 서밋이라는 것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산 위에 오르면은 산이 이렇게 있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도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등산입니다. 그죠? 산 꼭대기에 가서 이 밑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서밋이라고 하죠. 정상에 올라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탑이라고 합니다. 탑에 있는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의 탑이 아니라 영적인 탑에 먼저 올라가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 영적 서밋이 뭐라고요? 네, 그러면 복음이 뭔지 서밋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울 전도자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글씨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절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키포인트.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건데 구원을 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만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다 했어요. 딴 말 절대 안 하고 육신적인 말 절대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겠다. 바울 전도자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겠다 했어요. 왜냐? 바울 전도자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바가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말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로 했더니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결단을 했던 분이 바울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의 핵심만 후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인도받고 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만 우리가 알고 이걸 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를 통해서 오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죠. 이게 삼직이라고 하죠. 삼직 알죠? 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전달해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훈련하면서 재밌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해요. 진짜.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언제 임하냐?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그리고 훈련 받을 때,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임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뭐라 그랬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서밋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와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 전도사님이 줌으로 기도 수첩 하죠.
예, 그것도 훈련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고 너무나 좋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할 메시지죠.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7절에 쭉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의인이 누구죠? 의인?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영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흑암, 마귀, 사단, 악령이 다 어떻게 되죠? 결박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생겨나는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축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머리가 좋아서 너무 암송을 잘하더라고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이러면 딱 나오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 딱 나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암송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예. 내가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또 즐거울 때,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딴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겠죠. 당연히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각인뿔이 되고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옛날에 별명이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사님 이름이 강윤경이죠. 전사님 이름이 강삼무였어요. 별명이 삼무 예, 삼무가 뭐냐? 무식, 무기력,
무능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집에서 산무야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계속 지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훈련으로 또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산무가 없어졌어요. 진짜. 예. 네. 그래서 강성령이 됐어요. 아 진짜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성령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재창조됐어요. 제가.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친구도 아무리 정말 내가 봐도 아, 저 친구는 안 돼 이런 친구 있어요. 나도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조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산무가 다 없어져요. 해결이 돼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요 문제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붙잡은 묵상 속에서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증인이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조건 매일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정리. 그리고 구원받을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기도 정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가 딴 건 매일매일 해요. 청소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또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안 해요. 근데 요 세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지름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어디가 치유된다고요? 네, 우리가 렘넌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의 상태. 생각에 있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네. 욕하는 친구들도 있고 남을 미워하고 뾰족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뇌 속에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뇌가 치유됩니다. 전사님이 우리 농인부의 가족들 중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코다라고 부르는데 농인의 자녀를 코다라고 불러요. 그 코다들을 이렇게 다락방하면 특징이 뭐냐? 다 이제 고학년이거든요. 5, 6학년 중학생. 다 게임 중독이에요. 자기가 게임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협박도 해요. 게임하면 멍멍이 내가 된다. 치매 내가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핸드폰을 쥐고 계속 보면은 영상을 계속 봐요. 그죠? 영상을 계속 보면 우리의 앞내 전두엽이 망가져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상입니다. 영상, 게임, 오락, 영상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 싫어져요. 게임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게 되는 게 뭐냐? 뇌가 망가지면 예배를 제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게임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우리 뇌를 후대의 뇌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뇌를 살려야 돼요. 뇌를 살려라.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기도, 전도 정리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뇌가 살려집니다. 회복됩니다. 믿어지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위의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면 이런 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도 이 영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생각이 짧아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나도 모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영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계속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어디 적죠? 네, 결론 여기다가 적을게요. 결론은 이 모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또 훈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과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예, 영적 힘. 영적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듣거나 의식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 힘이 생기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영적 서밋이 돼요. 우리가 삶 서밋을 2022년에 우리 유년부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될 게 있어요. 기준.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기준이 절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기준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기준이 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예. 묵상하지 않고 한 번만 읽고 끝났다. 그럼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천재는 한 번만 읽어도 뇌 속에 깍 각인돼서 매일매일 생각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 예전에 저의 별명이 강산무라고 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 데려가요. 네, 농인도 살려라, 다민족도 살려라, 후대도 살려라, 어른도 살려라, 다 살려라. 네. 내 옆에 오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다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도 가장 중요한 응답을 어릴 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길 바랍니다. 네, 뭐가 기준돼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찾았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진 복음 서밋이 되는 유년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유년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집중훈련했다 그죠?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죠? 자,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성년 춘마 오력 두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멋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윤경 전도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너무 멋있는 전도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8시 30분부터 줌 예배 기도 수첩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은 집중훈련 때문에 잠시 쉬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담임 선생님 전화 신방해 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목요일까지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줌 예배 인도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1학년 신입생 신방을 30명 중에 3명만 했어요. 자, 3월에도 계속해서 1학년 신방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전화 신방을 통해서 소통하셔서 신방 일정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4주차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취소되었습니다. 3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김예건 잘 기억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에 바로 갑니다. 자, 잘 기억하고 오늘은 유년부실에서 4주차 집중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유년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강구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우문헌다, 현장에 답이 있다. 자, 교사 집중훈련 3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잘 기억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주부 한번 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주보에 반별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237 나라 왕 노릇할. 이번 주는 사무엘반 손 들어봅니다. 예, 예쁜 선생님, 우리 장명수 선생님. 조유빈 렘넌트는 오늘 줌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 홍주환 렘넌트는 현장 예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영적 서밋 타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전화 신방해 주시고요. 말씀 암송 올려주시고 구원의 길. 주보에 보면 1번 구원의 길 나와 있다. 그죠?
구원의 길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수첩 줌으로 돌았지만 기도수첩 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새 컷을 올려주시고 매일매일 서밋타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타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타임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꼭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먹는 식당에서도, 내가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카페에서도, 어떤 현장에 가도 조금은 위험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꼭 입장할 때 내 발을 딱 들어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돼요. 그래도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놓치지 않고 237 나라 5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자, 춤 돌아온 렘넌트들 안녕. 자, 우리 조세현 렘넌트도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가평에 있는 소유도 줌으로 돌아오고요. 와, 우리 서준범 안녕. 유아영이도 안녕, 하준이 안녕, 문재윤이도 안녕, 장한이도 돌았어요. 와,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승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시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